역은 압구정, 압구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어디 가세요? 어. 오늘의 미션입니다. 이건 들으면 되지. 네, 찾아서 들으세요. 원래 태어난 고향이 있고 거기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나 대학 갈 무렵에 저 신평이란 데로 내려와가지고 친구들이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여기 루브로 아버지 혼자 이사를 오셨지. 원래는 태어나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시골로 내려왔어. 우리 식구가 우리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계속 사셨었고. 서울에서 이사를 많이 다녔지. 한 7번 다녔어. 서울에서.
있어가지고. 이런 날이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정말 준비를 전혀 안 시키고 차에서 가사를 줘가지고 비행이라는 노래. 그러니까 오늘 노래가 진짜 좋더라고요. 비행도 좋고 독도 좋고 좋아서 사실 음악이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비행은 되게 슬펐어요. 사실 이 비행을 쭉 읽다 보면 친구와의 그런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주된 어떤 노래를 이끌고 가는 주된 사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 화자가 계속 중얼거리고 뭔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아쉬움 같은 게 많이 배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그 나한테 그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부에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내가 많이 변했나? 뭐 살다 보니까 더 변하더란 말들. 뭐 그러면서 친구들이 뭐 의리 따지던 친구들도 결국은 이제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또 뭐 순진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이런 세상들이 이렇게 나한테 하려는 말 저쪽에 뭐가 있냐면 속을 알 수 없는 또 친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런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시간을 쓴 내가 참 여기 이제 더럽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게 경쟁 관계로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기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 세상이 여기도 금방 바뀌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어떤 윤리 분명히 윤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게 윤리적이다, 어떻게 가야 올바른 세상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게 Life Goes On. Life Goes On이 뭐 가끔 이제 노래들에 나오잖아요. 최근에 이제 뭐 BTS 라이프 고우즈 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BTS의 라이프 고우즈 온은 앞에 접속사를 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라이프 고우즈 온 이 앞에는 그러나 거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적인 것들이 그렇죠. 들어있다면 여기는 굉장히 냉철한 라이프 고우즈 온. 그러나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의 가치나 윤리적 기준에 상관없이 인생은 흘러간다. 굉장히 냉혹하게 이 인생이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여기 이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계속 울리면서 점점 작아지는 그러니까 박자가 좀 늘어지잖아요. 네, 템포가 그런, 바뀌면서 그런 느낌. 여기도 슬로우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게 되게 가슴에 남았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냉혹하구나 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네가 보낸 10대의 삶이 또 괴로웠던 군대가 지금 되려 그립다니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 했던 건 너잖니 뭐 이런 친구의 말이 차라리 그때가 나았지 라고 하는 친구의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친구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고 화자가 그것을 알게 되어 된 시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이 상황이 나오진 않지만 마시고 죽지는 말자, 이게 조금 다른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보통은 마시고 죽자 라고 하는 게 마시고 죽자 이거잖아요. 죽지는 말자에 너무 이렇게 방점이 찍히는 듯한 그런 말인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가 가고자 하는 곳은, 그리워하는 곳은 과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것들, 그것이 이제 삶의 어떤 귀퉁이로 내몰리며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데, 그래서 쉽게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지만, 여기 이 화자가 얘기한 것처럼 너는 그때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었잖니, 이 현실적 현실과 지금 친구가 그리워하는 그 기억과는 뭔가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친구가 그리워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닌 저기, 혹은 여기가 아닌 거기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무언가를 상실했는데 그 상실된 게 지금 여기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약간 그 우울의 정서랑 좀 닮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가 결국은 워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만 하도록 내몰리고, 우리가 모자람인 건지 불공평한 건지 그런 시간, 사고를 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세상이 나오고, 아까 그 Life Goes On처럼 이렇게 템포가 느려지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가사에. 그래서 그게 좀 이상했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그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그런데 이제 그 벌스 3으로 넘어가면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냥 나한테 조용히 5분만 줘, 시간을 좀 벌자는 거지. 중독인데 아닌 척, 이건 뭐 담배일 거니까.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위로, 피로를 느끼며 이 고민 또 내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조차,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친구의 얘기와 함께 고민할 그런 시간조차 주지 않는 어떤 시간들이 여기 진짜 현재의 냉혹한 시간이 나오는데, Knocking on the heaven's door, 그저 잠시 조용히 누울 침대를, 여기로 가면 이거는 피로나 위로를 넘어서서 어떤 안식을 꿈꾸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선 불가능해요. 형, 그 나킹온 헤브스토어가 사실 노래 가사가 그 저기 천국의 문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나 죽으니까 이 가사가 밥 딜런 노래잖아요. 이게 엄마, 그러니까 보안관이 죽어가지고 내 배지 가져가, 그 다음에 내 총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쏘지 못해, 이런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어떤 그런 비몽사몽? 그래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혹시 영원한 안식은 아닐까. 예, 저도 그런 안식,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게 나의 안식일 수도 있고 또 그 친구의 안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친구나 나나 둘 다 절망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절망 속에는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지. 여기가 아닌 거기, 혹은 저기 어딘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헤븐스도어 하면 당연히 죽음을 떠올리지만 또 다른 면으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최후의 몸부림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신체적 죽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계를 깨뜨리고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이런 죽음이라는 이미지로 드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제가 이 가사를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음악이 전해주는 그런 정서들, 그 다음에 그 정서들을 따라가다 만나는 이런 안식, 그리고 이 현재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울림을 줬어요. 그런 노래였던. 그래서 이 비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아가 보면, 이 비행은 결국은 이 모순된 시간들, 이 윤리와 가치가 그
모순된 현실 뭐 이런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비행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아까 Knocking on the Heaven's Door이나 아니면 그 누울 침대를 줘 이것을 영원한 안식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연히 떠올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체적 죽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비행인 거. 비행은 어딘가 떠나고자 하는 그리고 어딘가 모를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어떤 그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